안녕하세요. 3월에 웬 눈이 이렇게 왔죠? 온 6월에 서리가 내리듯이 춘 3월에도 눈꽃은 날려요. 오늘이 3월이 초이고 네. 중순인데 네. 이렇게 눈 오긴 처음이에요. 제 눈 구경이 처음인데 음력으로는 2월이에요. 아, 2월이라 그런 걸요? 아니, 2월이라 그런 게 아니고 예. 마지막 눈일 수도 있고 예. 또 눈꽃이잖아요. 서울 쪽은 지금 우박이 떨어진 데도 있다 하고 또 비가 많이 좀 내린 곳도 있다 하고 그래요. 그런데 강원도니까 이렇게 눈꽃이 많이 펴서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다니는 기도터 중에 한 곳 선왕이에요. 산소 깊은 곳에 있고 이 산은 도깨비가 나오는 산이래요. 실제적으로 이 산에서 도깨비들을 많이 접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 친정 오빠도 똥 싸다가 도깨비 물이 산에서 내려와서 입지도 못하고 막 도망간 적도 있대요. 실제적으로. 도깨비가 산에도 있어요? 그럼요. 산도깨비들이 더 무섭죠. 집에는 그 터마다 있지. 산도 도깨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도깨비 산이라고 해요. 이 산이.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도들 예전에 좀 데리고 같이 산에 다녔을 때는 이 곳에서도 도깨비들을 많이 만난 신도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름 많이 영험한 곳이에요. 기도를 오면 기도터에서 제가 웬만하면 모자를 안 써요. 그런데 추워서 써서 지금 영하로 한참 떨어진 것 같은 수온도가 네. 추운 날씨에도 가장 따뜻하게 느껴집니다. 이곳이 그죠. 참 영험한데 이건 무슨 어떻게 찾는지 본향이고요. 네. 또 남이 안 가는 곳을 많이 찾아서 가기 때문에 또 이런 곳은 드물어요. 선왕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분, 두 분, 세 분, 네 분, 다섯 분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져 있지만 중심에 가장 큰 선왕이 계시지만 다섯 분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험함을 주지 않나 싶어요. 또 왔다 가면 이곳에서 관제를 많이 풀어줘요. 많이 풀어주고 사업 막힌 것도 많이 풀어주는 편이고 그래요. 도깨비에 도수를 부리는 거예요. 이곳은 제가 깊이 촬영을 안 켰습니다. 또 선생님도 이렇게 간직하신 곳이라. 그쵸. 네.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저만 촬영하시면 됩니다. 선생님 욕심 대단하십니다. 욕심보다 우리 신도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 또 답답하거나 그러면 이곳에 오면 답답한 것도 풀어질 때도 있고 또 이곳에 오면 무언가를 많이 얻어가요. 영험함도 얻어가고 또 이곳에서 무언가를 조심해라 또 무언가를 갖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잃게 될 것이다 또 많이 가르쳐줘요. 3월 30날 경신구 땅에서 큰 구슬을 해요. 제가 제 잔치를 해요. 우리 신령님 잔치를.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인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. 1년 동안 벌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해가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 또 1년 동안 무사하게 가정도 그렇고 신도님들도 그렇고 또 넓게 보면 나라도 그렇고 우환이 없으라고 빌고 가려고 해요. 많이 추우신 것 같은데 촬영 끝내시죠. 감사합니다.